자, 김초밥입니다. 김초밥 불 사용하는 거 되게 많아요. 초밥초 만들어서 밥에 밑간 해놔야 되고 오이 절여야 되고 밥꼬지 불려서 간장물에 또 졸여야 되고요. 또 계란말이도 해야 됩니다. 근데 25분밖에 안 돼요. 시간 많이 부족하니까 불 위주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초밥이 나오면 항상 밥부터 합니다. 밥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설탕 2개, 식초 3개 약간 넉넉히 해주셔도 돼요. 소금은 한 작은술이니까 3분의 1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게 끓여주시면 돼요. 자, 불은 너무 센 불이면 식초는 날아가고 설탕만 늘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은 중간불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동안에 이 초밥초 있으면 생강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 생강 가늘게 얇게 편 썰어서 이렇게 놔두시고, 자, 요거를 설탕이 녹으면요 밥에다 넣을 건데요, 밥 1인분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밥이 뜨거우면 잘 흡수가 될 거고 밥이 만약에 차가우면 흡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밥의 온도에 따라 초밥초 넣는 거를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초밥 양을, 초밥초 양을. 그래서 밥의 온도에 따라 이 들어가는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 질어 보이지만 나중에 스며들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죠. 랩을 씌우거나 아니면 비닐을 덮어두시거나 이렇게 젖은 면보로 감싸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주시거나. 밥 준비해놓고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요. 생강에 이렇게 부어놔주세요. 난 불 위주로 쓰라고 그랬어요. 자, 밥꼬지는 바로 재료 씻으면서 이렇게 불려놓으셨다가요 바로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밥꼬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반컵 정도, 만약에 불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은 하나, 간장도 하나. 밥꼬지가 좀 많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맛술. 자, 이렇게 넣고 불은 중이나 약으로 놓고 은근히 졸이면서 다른 작업 하시면 됩니다. 자, 오이 소금에 미리 절여놔야 돼요. 자, 이렇게 반달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줄 수도 있습니다. 길게 주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고, 반달로 줬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반 잘라볼게요. 그리고 씨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양쪽을 잘라서 1cm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해주시면 돼요. 씨는 없애고 사용을 해요. 이렇게 뻗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놔둬볼게요. 그래서 옆에 둔 다음에 소금을 뿌려넣습니다. 자, 소금 잘 절여지게 이렇게 뿌려넣을게요. 그동안에 계란깨입니다. 자, 계란에는 소금 3분의 1 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맛술 한 작은술 정도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 밥꼬지 졸이는 동안에 다른 작업들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으세요. 자, 계란 잘 깨주셔야 체 내려갑니다. 우리 일식 자격증에 달걀말이처럼 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계란이 6개 나오고요. 여기서는 계란이 2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에 내려야 훨씬 깨끗하죠. 자, 이렇게 체에 내려서 알끈이나 지저분한 거 나오는 거 정리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밥꼬지는 그냥 마냥 하다 보면요 가장자리가 타요. 그래서 근데 여기 국물은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천천히 안에가 심지가 많이 안 보이게 이렇게 조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짝 졸여서 그 다음에 그릇에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달걀말이 합니다. 자, 달걀말이는 이렇게 기름 두르고 코팅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불 세지 않게 해주세요. 팬에 따라 계란 들어가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팬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달걀말이 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달걀을 약 3분의 1컵 정도 조금씩 붓고 있습니다.
계란이 익으면 접어주시고 빨리 접으면 잘 찢어져요. 불이 센 것 같으면 잠시 꺼두세요. 남은 열로 좀 익히게. 계란이 이렇게 다 익어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결이 생기겠다 싶으면 지금처럼 계란물을 조금만 발라보세요. 적절할 때 뒤집는 게 가장 좋은데 좀 신중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위로 또 올라가고 기름 묻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고 불 조절해주시고 익은 데부터 접어주시고 한번 꾹꾹꾹 눌러주세요. 접고 살짝 붙여야 돼요. 바로 접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야지 이런 데도 잘 나옵니다. 그래야 덜 찢어져요. 자, 끝에 와서 이렇게 모양도 한 번씩 잡아줍니다. 여유가 되면 세워서도 한번 모양 잡아보시고 옆면이 잘 안 익죠? 달걀말이도 꺼내놓습니다. 자, 김빨에다가 말아서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1cm로 자르니까 식으면 1cm로 자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김도 이렇게 불에 살짝 구워서 김 비린내 없애고 사용을 합니다. 자, 오이는 한번 씻어줄게요. 씻어서 물기 빼놓고 다음에 계란 썹니다. 옆에 모양이 예쁘면요 그냥 살려서 써시면 되고요. 두께도 1cm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반으로만 잘라 사용해 볼게요. 가장자리 지저분하면 뭐 정리하시고 김 길이랑 딱 맞다 그럼 어떻게든 쓰셔야죠. 조금 저는 살짝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 다 준비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성 접시 깻잎 까시고 그 다음에 초생강 준비해 놨었죠? 미리미리 이렇게 절여놔야지 부드러워져요.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서 쭉 반이나 뭐 3분의 2,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냥 겹치면 돼요. 풀리지만 않게 얇은 게 잘 됩니다. 5개 이상 해주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돌돌돌 마는 거예요. 말아서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근데 그냥 시간 없어서 장미가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냈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초생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초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말아볼게요. 김빨에 물기 없어야 되고요. 김 구워놨었죠? 매끈한 거 바닥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들러붙을 것 같으면 물과 식초 준비해서 손 좀 발라주시고 자, 밥 올려보겠습니다. 김초밥은 김을 한 장으로 합니다. 넓게 펼쳐주시고 자, 참치김초밥 때 설명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딱 맞추셔도 되고 한 0.5cm 밥을 안 채워도 돼요. 옆으로 밀리게 돼 있으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깔아주세요. 골고루 펴주시고 밥알이 한올한올 살아있게. 여기도 이렇게 손 한마디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다 꽉 찬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말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오보로를 깔아볼게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꾹 눌러서 오보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골고루 보이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씻어놓은 오이입니다. 자, 조금 모자르네요. 남겨놓길 잘했어요. 자, 이런 것들 중간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저는 중간으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란말이는 좀 남네요. 그러면 미리 딱 잘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박꼬지는 한 줄만 놓진 않고요. 또 미리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접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한 3, 4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졸였는데 국물이 좀 많으면요, 살짝 이렇게 훑어주세요. 자, 이제 말아보겠습니다. 딱 말기 전에요, 빠진 거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오보로 넣었나, 오이 당근 넣었나, 지급재료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밥을 다 안 깐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면서 밥꼬지와 계란 딱 잡아주시면서 밥과 밥이 만나게 꽉 눌러주시고 동그랗게, 그러면 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냥 끝에 떨어지게 이렇게 감싸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굴려주시고 동그랗게 모양 잡아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네모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가면서 네모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동그랗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모양 없습니다, 요구사항에. 자, 김초밥 잘라보겠습니다. 김초밥은 8개 나와야 돼요. 균형 있게 나와야 되니까 먼저 반을 잘라보고,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또 한번 반을 자르셔도 되고, 두 개 자르는 게 힘드시면요 각각 나눠서 자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칼에 자꾸 밥풀이, 그 다음에 초밥에 우리 스시스 있잖아요, 초대리. 그래서 이런 게 끈적끈적한 게 묻어요. 그래서 젖은 행주에 칼을 한 번씩 깎아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 이러면 사이즈 똑같이 8개 할 수 있겠죠. 한 거는 바로 이렇게 모양 잡아서 완성 그릇에 또 바로바로 올리세요. 모양은 일정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끝에는 좀 안 예뻐요. 그럼 그게 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일식 김초밥은 이런 데를 잘라서 원래는 안 합니다. 자, 김초밥은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게 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모든 재료가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한쪽 끝으로, 김 끝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보로 많이 빼먹어요. 오보로, 밥꼬지, 계란, 오이 이런 거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양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초밥 완성되었습니다.